파출소를 통폐합하면서 남는 건물에 소수 인력을 남겨둔 곳을 치안센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없는 치안센터도 있어 무차별 범죄가 늘고 있는 요즘 시민들이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성기원 기자입니다. 1999년 건립된 한 치안센터 건물. 굳게 잠긴 출입문에는 인력 사정으로 경찰관이 상주하지 못한다는 안내장이 붙어 있습니다. 불은 꺼져 있고 생활용품들만 놓여 있습니다. 배치된 순찰차도 없어 주차 공간은 텅 비었습니다. 중구의 한 치안센터입니다. 상주하고 있는 경찰관은 없고 대신 관할 지구대로 연결되는 인터폰만 한대 놓여 있습니다. 경찰관이 있는 지구대까지 거리는 3.1km. 걸으면 약 40분이나 걸립니다. 도심의 또 다른 치안센터. 이곳에도 상주하는 경찰 인력은 없습니다. 현재 울산에 있는 치안센터는 중구와 남구, 울주군에 각각 두 곳씩 모두 6곳. 북구와 동구에는 치안센터 없이 파출소와 지구대가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6곳 중 실제로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주간에는 사람이 상주를 하지 않고서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인터폰이 설치돼 있어가지고. 인력이 상주하는 4곳도 저녁 6시 이후엔 모두 불이 꺼져 주민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치안센터 운영이 이렇게 된건 경찰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보이면은 사람 많아지고 가는 길에 전났다 이런지 보고 왔다 갔다 하면 경찰관 없는 치안센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UBC 뉴스 성기원입니다.